평화나무 얘기를 좀 하나하나만 더 할게요. 이제 선거법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련해서 고발당한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 관련해서 아마 법률 지원 지금 해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진행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 총 36분의 목사님들이 이제 평화나무로부터 무리하게 고발을 당했고요. 그 중에 대부분은 다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한번 평화나무 측에서도 5분의 목사님이 기소가 될것 같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쭉 찾아보니까 5분 정도 목사님들이 실제로 기소가 되셨고, 그 중에서 저희가 파악한 건한 3분 정도 목사님께서 지금 1심에서 다투고 계십니다. 그 중에 이제 심화범 목사님도 계시고요. 아무튼 목사님들이 지금 1심에서 지금 열심히 다투고 계시고, 또 벌금은 나오지만 대부분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다들 한 70만 원, 이 정도 미만의 범위인데요.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이 설교권에 대해서 국가가 간섭을 할수 있느냐, 과연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설교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에 대해서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이런 설교를 하지 마라라고 말을 할수 있느냐, 이런 설교권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선거운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일 수도 있는 설교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공적일 수 있는 이 설교 내용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개입해서 이러이러한 설교는 하지 마라 라는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역대 정부, 어느 정부에서도 설교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고 뭐라고 하셨던, 국가에서 개입하지는 않았는데 너무 이상하다. 왜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까지 국가에서 간섭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한번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서 과연 이 표현의 자유, 목사님들의 표현의 자유, 또 종교의 자유, 설교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이 공직선거법이 과연 타당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좀한번더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평화나무 쪽에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렇게 막 고발을 하면 목사님들께서 입을 다무시겠지. 특히나 이제 우파 성향의 목사님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신 것 같은데요. 물론 그분들은 아니라고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의 판단이 너무 큰 판단의 미스를 한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아, 무서워서 말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짜 잠자고 있는 거인을 깨웠다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 고발당하신 목사님들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의식을 가지고 깨어나고 계시다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평화나무는 목사님의 입을 막아버려야지 생각으로 고발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목사님들이 무혐의로 나온 상태고, 또 고발당했든 어쨌든 혐의를 받았던 목사님들은 아, 이대로 좌시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어떻게든 대응을 하려고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이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법률 지원을 본인이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냥 혼자 싸우겠다 하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아마도 그러신 게 있으신 것 같아요. 굳이 변호인 선임해서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보다 대한민국 가치가 과연 목사님의 설교권을 제한하는 게 맞느냐? 과연 그게 대한민국에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냐? 그런 헌법 정신을 바탕에 두고 이제 본인께서 싸우시는 게 아니신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방역보다 종교의 자유가 우선한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 판결이 우리나라에도 어떤 주는 의의나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너무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설들, 예를 들자면 대중교통, 상업시설, 관공서 모든 것이 셧다운돼서 교회에 도대체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 교회도 자연스럽게 문을 같이 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식당도 되고 백화점도 되고 놀이동산 되고 다 돼요. 다 되는데 교회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을 제한했죠. 근데 우리는 인원 제한도 아니고 아예 예배 드리지 말아라가 돼버렸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인원수만 제한해도 그게 문제가 있다, 종교의 자유가 침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대한민국은 그보다 더하게 아예 예배 자체를 통제를 해버렸거든요. 저는 당연히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도
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저도 판단이 되고요. 네. 특히나 미국은 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 청교도 분들이 생명을 걸고 건너가신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는 미국에서 예배를 제한한다, 종교의 자유를 코로나 때문에 제한한다, 아마 네. 상상을 못 하실 것 같아요. 목숨 걸고, 아니 코로나도 결국은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 건데 네. 본인들은 그 생명을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네. 그거를 막는다? 예, 그거는 좀 저도 미국, 특히나 미국에서는 더 이제 당연히 나와야 될 판결이라고 보고요. 네. 특히나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오히려 미국보다 더 심하게 지금 예배를 제한하고 있는데 네. 우리 사법부에서도 정말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가 있지만은 아무튼 뭐 그 기대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네. 실제적으로 저희가 판단을 받기 위해서 네. 또 법리도 구성하고 판사님들을 설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정말 많은 교회들이 좀 나서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ADF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들을 특히나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하는 변호인단인데 거기서 한번 연락을 드렸더니 미국에서만 지금 파악된 것만 3,000개 이상의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교회의 예배를 막은 거에 대해서, 제한한 거에 대해서. 그 정도로 그분들은 사법투쟁을 나름대로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7개 교회, 또 7개 소송, 8개 소송밖에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좀 실제로 이렇게 처분을 당하시고 또 고발을 당하신 목사님들께서 좀 주저하지 마시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 소송에 동참해 주시면 네. 정말 이 사법부도 좀 아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이 예배의 소중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판사님들을 깨워주시는 기회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